자, 저번에 우리 분수열까지 얘기했었죠? 자, 분수열 내용하고 우리 주교재 보면은 제목은 개차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근데 10만 원 이내가 나중에 할때 접할 일이 분명히 생길 거야. 자, 보통은 이걸 이제 문제집 같은 데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빠졌지만 수열에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좀 학습을 하게끔 유도를 좀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의 좀 차이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안 하려고 했거든. 나는 사실 빠진 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다는 주의라서. 근데 내용 자체가 막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우리 오늘 숙제 나갈 거, 정석이 나갈 건데, 거기에 있는 예제를 오늘 내가 여기에다가 다 풀어줄 거야. 알겠지? 숙제하면서 잘 모르겠으면 어차피 노트 정리도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 영상 보면서 잘 체크를 좀 하세요. 자, 일단 개차수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물어보면,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 등차수열, 등비수열 공부했을 때 일반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수열의 규칙성, 특징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럼 등차수열은 뭐가 중요했어? 두 이음탕 항을 빼봐. 그러면 규칙이 뭐가 만들어져? 공차가 일정하다는 걸 느꼈지. 빼봐라는 게 핵심이었단 말이야. 두 번째, 등비수열은 뭐가 핵심이었죠? 이음탕 두 항을 서로 뒤에 거를 앞에 걸로 나눠봐. 그럼 나눴을 때 숫자가 공비 값으로서 똑같았지. 그거를 등비수열이라고 했단 말이야. 기억하죠? 이렇게 수열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공식의 의존도가 내가 계속 떨어진다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공식이 있어요. 있는데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잘 보세요. 어떤 수열 A, N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매일 n까지 나열이 돼 있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자, 고친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웃한 두 항을 빼버라 그랬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공차였었잖아. 근데 얘도 빼본 거야. 자, 말로 한다. A2에서 A1을 뺐더니 어떤 B1번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어. A3에서 A2를 뺐더니 B2번이 만들어졌어. 4에서 3을 뺐더니 B3번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 있는 B1, B2, B3이 똑같은 숫자면 등차수열인 거야. 근데 개차수열은 이 녀석이 새로운 수열을 이룬 때를 우리가 개차수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숫자가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으면 등차라고. 똑같은 게 등차가, 똑같은 건 등차고, B1, B2, B3이라는 숫자가 어떤 새로운,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수열을 만들고 있을 때 전체 A1부터 땡땡땡 AN까지를 개차수열이라고 부른대. 자, 그럼 규칙을 찾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에서 얘를 뺀게 이거라고 했지. 자, 그럼 화살표에 주목해봐. A1번에서 B1번을 더하면 A2번이 되는 거겠네. 맞냐? 그 다음에 A1번에서 B1번, B2번까지 더하면 A3번이 되는 거겠네. 자, 구조 알겠어요? 그 다음에 A1번에서 B1번, B2번, B3번까지 더한 게 A4번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규칙이 느껴지니? 넘버링한 거잘 봐라. 위에 걸로 인해서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졌는데 집중하세요. 2번 밑에, 자, 왼쪽 아래라고 할까? 왼쪽 아래 B1번이 있고, 3번 왼쪽 아래 2번, 4번 왼쪽 아래 3번. 숫자가 어때? 1씩 잡죠? 자, 수열은 규칙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처음이자 다야. 그러면 땡땡땡 맨 마지막 AN 바로 이전에 뭐만 있겠어? B N번이 아니라 숫자가 하나 작은 녀석이 있겠지. 자, 이해됐냐? 그러면 맨 마지막 A에는 A1번부터 더해가지고 AN-1번까지 다 더한 게 AN 수열이, AN 숫자가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AN을 일반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일단 A1을 더해야 돼. 그럼 잘 봐. A2번 찾을 때 B1만 더했지. A3번 찾을 때 B1, B2까지 두개 더했지. 4번 찾을 때 1, 2, 3을 더했지. 근데 수열의 항 자체를 B1 입장에서 봤을 때 수열의 항을 일일이 다 더하고 있으니까 이건 시그마네. 더하는 건다 시그마라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자, 넘버링에 조심해야 돼요. 2번 찾을 때 2번까지 더했냐? 하나 적은 것까지 더한 거잖아. 3번 찾을 때 2번까지 마찬가지로 하나 적은 거 더했잖아. 그래서 n번째 찾을 때, n번째 찾을 때에는 하나 적은 것까지만 더해야 돼. 이게 좀 특징이야. 하나 적은 것까지만 더해야 돼. 그래서 n까지가 아니라 n-1번까지 더해야 돼. 그럼 요 시그마 뒤에는 뭐가 하고 있어요?
B에 관한 녀석을 더하고 있으니까 K 문자 쓰고 있는 B 수열을 더하면 되는 거지. 자, 이게 개차 수열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표현이야. 자, 그럼 의미상 결과라. 얘는 좀 특징이 있어. N까지 더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N에다가 1을 넣어도 되나? K는 1부터 0까지 더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A 1번을 이거 갖고 찾는 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이게 마치 SN 빼기 SN-라고 좀 뉘앙스가 비슷한 거야. S0는 구할 수 없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공식의 어떻게 보면 단점은 N문자가 얘도 2부터 쓸 수 있다는 대원칙이 좀 있어요. 좀 단점이야. 자, 알겠습니까? 그럼 A1번은 어떻게 찾아요? 공식에 A1번이 있으니까 그냥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써있는 것 같다가 니네가 좀 별도로 찾아야 되는 좀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 이따가 문제 풀 거거든? 보시면 단순한 개차수열은 AN에다가 10을 구했다 치자. 여기에다가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계산했을 때 원래 답이었던 A1번이 나오게끔 돼 있는 것만 나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게 없다는 얘기야. 얘네다가 1 넣어도 되게끔 적혀있는 문제만 써있다. 네, 원래 개념상으로 봤을 때에는 1은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자. 알겠죠? 응용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그냥 표시를 좀 해보면 B, 자, 이게 새로운 수열 B, N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뺀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2번에서 1번 빼기 1번이고 3번에서 2번 빼기 2번이야. 그러면 4번에서 3번 빼기 3번이야. 그러면 N에서 AN-1을 뺀 게 BN-1이겠지. 그리고 규칙상 어떻게 되느냐? AN에서 AN-1을 뺀 게 BN-1이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넘버링이 좀 이쁘게 쓰기 위해서 그냥 차이가 1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AN 플러스 1에서 AN번째를 빼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 BN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통은 표기를 해요. 자, 이거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수열이 만들어지는 노란색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우타, 두황일, 차로고지나 등차랑 비슷하다. 근데 등차는 숫자가 똑같고 개차는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알겠죠? 막 되게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하나씩 볼까요? 잘 보세요. 몇 문제냐?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볼까요? 자, 그럼 개차가 이런 겁니다. 그냥 봤을 때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수열하고 뭔가 좀 달라요. 빼봤더니 차가 똑같지 않아. 나눠봤더니 비가 똑같지 않아. 그래서 빼보겠다고. 자, 뺀 숫자를 밑에다가 써볼게. 그럼 2, 4 빼면 얼마? 6 빼면 8이지. 그럼 2, 4, 6, 8은 척탕 2, 공차 2인 분차 수열이지. 맞아요? 이해됐어요? 자, 2, 4, 6, 8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이렇게 새로운 수열이 뺀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면 전체 신색 수열을 개차라고 부르겠다. 근데 용어는 사실 몰라도 된다. 그냥 뺐을 때 새로운 수열 만들어지는 애도 있네. 자,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반화로 구할 수 있겠나? 짝수죠, 그냥. 그럼 2N이지. 자, 이해됐어요. 그럼 잘 보시오. 그럼 전체적인, 야, 이거를 AN이라고 하자. 그러면 공식 대입해 볼까요, 한번? AN은 첫항이 3이, 첫항이 3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했다. N-1까지라고 했다. 자, 여기에다가 뭐를 써? 새로운 수열의 일반화를 쓰면 돼. 그럼 2K가 되는 거지. 됐나? 잘 들어. 계산? 영화지 오지 말고 잘 봐. 똑바로 앉아. 자, 그럼 2는 앞으로 잡아 빼고, 자, 이거 1부터 n까지 k 공식에다가 n 자리에다가 n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다. 뭐예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었죠? 근데 n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n에 n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지? 외웠겠지 당연히. 자, 됐습니까? 그래서 전개하면 n 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져. 자, 됐어요? 그러면 위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 이 식은 1은 대입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얻어 걸릴 때가 있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이 A1번이 3이라는 걸 알죠?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 1 대입하면 3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항상 원칙적으로 1을 집어넣을 수 없는데 N이 1일 때에는 A1번이 계산해 보니까 3이 나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은 N에 관한 범위의 제한이 얘는 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나중에 심화를 하게 되면은 A 자 N에다가 1 집어넣는 걸로 안 되는 것도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심화했을 때 방학 때 하겠죠, 아무래도 뭐든지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다음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얘도 빼갈까? 뺐더니 2, 4, 8, 16 이렇게 되지? 이번에 얘는 등비죠. 그래, 이렇게 뺐을 때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지면 다 그냥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럼 1번 한번 쳐줘봐. 첫항 2고 동비에 n-1을 쓰니까 얘는 그냥 2의 n승이죠. 그치? 근데 몰라도 풀수 있지. 1승, 2승, 3승, 4승이니까 2의 n승은 그냥 나오죠. 굳이 몰라도. 자, 그래서 이 녀석을 A, N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항 1입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일반항 요거를 대입을 하면 되지. 자, 됐죠? 공식 만들어. 자, 공비 2잖아. R-1분의 첫항1 대입한 거니까 2죠. 항의 개수 몇 개? 1부터 N-1개니까 N개가 아니지. 그래서 2의 N-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럼 정리하면 2의 자 1이니까 없어져요. 그러면 2의 N승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를 이렇게 할수 있는. 자,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원래 푸는 게 이거 말고 또 있거든. 자, 요거 한번 잠깐 얘기하자. 요것도 좀 이따 얘기하자. 지금 찾은 건 뭐야? 개차수열의 일반항이지? 근데 이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니는 시그마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연습하자고, 그냥. 두 번째 식, 뭐냐면, 이게 1번 풀이, 자, 1번 풀이랬다. 2번의 첫 질문이야. 동그라미 2번의 첫 질문. 두 번째 질문은, n번째 숫자까지의 합을 계산해. 개차수열에서. 야, 그럼 1번항을 어디 갔어? 찾았으니까. 심지어, 1번부터 다 된다고 그러긴 했지. 그러면 n번째까지를 다 더해봐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 시그마 쉬고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간단한 거. K는 1부터 자, n번째까지 다 더하는 거니까 얘는 n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됐다. 자, 됐나? 계산은 너네들의 몫이야. 잘할 거야. 자, 3분의 1 n의 n제곱 플러스 8이라고 나와요. 공식 답변 암기해야 된다. 자, 얘도 똑같아. n번째까지 한번 마찬가지로 계산하래. 자, 일반항 찾았으니까 마찬가지로 n까지 시그마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등비잖아. 지수에 k 들어간 건 공식이 있었다. 자, 공식에 의존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면 r-1분의 첫항 2죠. 그 다음에 2에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n개의 항을 더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뒤에 자 이것도 시그마 씌워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n 곱하기 항의 개수야. n이 아니야. 항의 개수가 여기 n개니까 1 곱하기 2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됐어요? 그럼 계산하면 2에 n 플러스 1자 마이너스 2고 여기 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할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문제고, 자, 이제 조금 귀찮은 거두 개를 해보자. 조금 귀찮은 거랑 꽤 귀찮은 걸 해볼 거야. 자, 우리 저번에 분수열 했죠? 개차수열하고 분수열이 믹스된 문제가 어려워. 근데, 어쨌든 목적은 규칙처럼 얘도 찾아보자. 분수열이 내가 저번에 예제로 들어줬던 건 내가 임의로 이렇게 묶어서 규칙을 분석해서 찾아냈는데 특정 문제들은 그냥 군을 묶어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얘가 좀 그런 케이스거든. 그냥 묶어놨어. 그리고. 자, 저번에 분수열 한번 잘 떠올려봐야 돼. 자,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석 미리 풀어본 사람 없잖아. 그치? 잘 들어보니까. 자, 1군이고 3군, 4군이에요. 그랬을 때, 제 N군의 첫 번째 항이 뭐야? 라고 규칙 찾아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각 군의 첫 번째 숫자를 나열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 규칙 찾아야 돼. 그냥 규칙 안 보이잖아. 그래서 또 그냥 빼본 거야. 자, 그럼 2구, 4구 이렇게 있잖아. 아까 했던 그 녀석이죠. 자, 얘가 등차수이니까 일반항이 뭐가 돼? 2n이지. 자, 됐습니까? 그래서 개차수열이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로 했다. 자, 일반항을 대입을 해요. 자, 됐습니까? 계산을 해줄게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 n군의 각 군이야. 전체 말고 각각의 군. 정신 차리세요. 자, n군의 합을 구해야 돼. 이거 쉽지. 각 군의 일반, 이건 각 군의 첫 항이야, 얘들아. 잘 들어라. 각 군의 첫 항의 규칙을 찾은 거야. 그러면, 각각의 군의 특징을 보면은, 이거 저번이랑 똑같지? 1군의 항 1개, 2군의 항 2개, 3군의 항 3개. N군이면 항 몇 개? 정해봐. N군은 항 몇 개? N개야. 첫 번째, 슈팅 찾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이 녀석인데, 각각의 군이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2씩 더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군은 다 등차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첫 번째 항 이거고 공차 2고 항의 개수는 n개라는 걸 찾았죠. 자, 이해됐나? 그러면 공차수를 합공식으로 써야죠. 자, 각 군의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공식 뭐였어? 그럼 등차수를 합공식 뭐였어? 아이고, 잘 봐라. 공식이 두 개였죠? 얘는 첫 항 끝, 내가 끝항을 규칙을 찾진 않았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괄호 열고, 첫항 더하기 끝항 공식을 쓰는 건 좀 힘든 거야. 그럼 남은 공식이 좀 긴 거 있었잖아. 뭐가 있었어요? 항의 개수가. 아까 각 군의 항의 개수가 n개라고 했고, 나머지 공식은 두 배의 첫항이었잖아. 그럼 여기에다 2를 보면 돼. 그 다음에 n-1 공차를 했었죠? 공차가 2였잖아. 그리고 계산하면 돼요. 근데 계산해보면 깔끔하게 알고 나니까 맞지. 잘 봐라. 1분 다 더하면 1, 2분 다 더하면 8, 8이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얘 1의 세제곱 빼도 되네. 정해봐! 세제곱. 그 다음에 3분은 7, 9, 11을 더하면 27이죠. 그럼 3의 세제곱. 해보고 나니까 규칙인 거지. 이걸 더, 언제 다 더해보겠네. 그럼 얘 답이 뭐가 나오겠어? 4의 세제곱이 나와. 해보면 64겠네. 맞죠? 자, 나온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 자, 다 계산하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N군까지의 합이에요. 너무 쉽지? 야, N군의 합이 이거네. N군까지면은 1부터 N군까지 더한 거니까 시그마죠. 1분부터 n분까지 각각의 군의 합의 공식이 이거니까 k세제곱인데 이거 공식이잖아. 3차까지는 공식이 있다 했잖아. 어떻게 해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자, 여기다 또 제곱한 거였죠? 제곱했죠? 그럼 이게 공식이 답이야 그래서. 자, 알겠습니까? 자, 이게 조금 귀찮은 거였고 굉장히 귀찮은 걸 한번 해보자. 자, 4번이지. 군수열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잘 들으세요. 숫자를 써볼게. 규칙을 봐봐. 여기가 내 바둑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숫자를 제일 왼쪽 위에서부터 자연수를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1쓰고 2쓰고 1쓰고 2쓰고 3을 쓰고 4를 이렇게 썼어. 내가 지금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5를 여기다가 쓰고 6, 7, 8, 9 이렇게 썼어. 그럼 10은 어디다가 쓰겠냐? 여기다가 11, 12, 13, 14, 15, 16. 그럼 17은 여기다가 쓰겠지. 18, 19 자리를 채울 때까지 계속 쓰는 거야. 초등학교 영재반 애들은 뭐 이런 거 푼다고 하더라. 초등학교 막 학교에서 심화수업 같은 거 했을 때. 자, 보시오. 그러면 26, 27, 28 땡땡땡 막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으로 쭉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쓰겠지?
근데 다섯 개까지만 쓴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뭐를 물어봤냐면 1행에 자, 행하고 열은 압니까? 행이 뭐예요? 이게 행이야? 이게 행. 얘는 국어 시간에 시 공부하잖아. 이게 행이죠? 예. 아이고요. 이게 여기잖아. 아니요? 아, 이게 1행 이러잖아, 얘는 시 공부할 때. 시 안에 학교 국어 시간에? 그 행이요? 네, 그 행이랑 똑같아. 행, 이렇게 세잖아. 가로가 행이잖아. 아, 그래서 아, 진짜 이것들이. 이게 행이고요. 진짜, 그게 그 행인 줄 알았어요. 의미는 똑같아. 아, 의미는. 자, 보라. 그러면, 1행에, 자, 1행에 첫 번째 숫자부터 열 번째 숫자까지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래. 부채차이라는 얘기죠. 1행이야? 그럼 이거죠? 그럼 규칙 찾아볼래요? 일반형으로 할 수 있냐? 잘 봐! 졸지 마! 1, 4, 9, 16, 25 졸지 마!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죠. 그럼 일반항은 K의 제곱이지? 이해됐냐? 숫자 알겠냐? 그래서 10번째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또 15 맞죠? K는 1부터 10까지 K의 제곱 데이터는 자, K의 제곱 공식 뭐였어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었지. 그래서 21이다. 외워야 되는 거다. 적여봐. 서 있어라. 서 있으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숫자 계산하자. 3, 2, 6, 3, 7, 21, 25, 5니까 약분하면 385 나온다. 근데 사실 이거 외우라고 한 거죠. 왜요? 1부터 10까지 제곱수도 하고 385도 하고 외우라고 했던 거야. 기억납니까?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1열이에요. 1열에서 첫 번째 숫자부터 열 번째 숫자까지 합이네. 야, 그럼 열이니까 이번엔 요거 더하는 거네. 그쵸? 그러면 1, 2, 5, 10, 17인데 옆에다가 쓰자. 빼면은 1이고 빼면은 자, 3이고 빼면은 5고 빼면은 7이지. 1, 3, 5, 7은 등차 맞냐? 공차합 2고 차탕 1이 등차수열이죠? 그러니까 1열은 개차수.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계산해보죠. 그러면 A에는 얘처럼 일반항 찾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차탕 1인가?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일반항이 뭐예요? 이거 노란색 2N-1이죠? 꼴수니까. 그래서 2K-1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다. 자, 했나요? 공식은 또 마찬가지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은 N제곱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가 나와. 자, 근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합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돼? 시그마를 씌워야죠. 자, 보자. 잘 보세요. 자, 그럼 K는 열 번째까지니까 10까지 더하면 되겠죠. 누구를요? 누구를요? 야, 근데 얘도 공식 아니냐, 그냥? 2차항, 2차항, 3수항 공식이냐. 할 수 있다고 계산. 안 할 거야. 자, 계산하면 295라고 나와. 자, 근데 이것도 외운 숫자 아니냐? 1부터 10까지는 우리가 외운 거야. 뭐예요? K제곱이잖아. 385 외우라고 했지. 1부터 10까지 K는? 55잖아.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50을 곱한 걸 빼고 얘는 2 곱하기 항행했으니까 10이잖아. 2 곱하기 10이잖아. 그래서 아 더하기구나. 그럼 20을 더하면 답이 나온단 말이야. 잘 나온다니까 얘들아. 1부터 9 계산 편해. 1부터 11도 계산 편하다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10이 기준이 되는 숫자니까 내가 외우라고 했다가 잘 나오는 거야. 잘 나오는 거야. 자, 세 번째 여기다 쓸게. 이제 본격적인 문제야. 집중해자.
제 10열에 3행의 숫자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 어? 이건 어떻게 하죠? 10열의 3행이에요. 그럼 10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땡땡땡 열 번째를 찾아서 3행이면 제일 위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 숫자 찾는 거지. 그럼 일단 이것부터 보자. 우리 이건 알 수 있다. 5열의 3행 숫자는 얘죠. 그럼 아이디어가 이래. 5열의 첫 번째 숫자를 찾아. 그럼 3행 숫자는 하나 줄고 하나 줄지, 이 줄지. 4열의 첫 번째 숫자랑 4열의 세 번째 숫자는 이 줄지. 규칙성 알겠네. 첫 번째 숫자 찾아가지고 누구의 10열의 첫 번째 숫자 찾아가지고 2 빼면 3행 숫자가 나타난다. 이게 규칙 아니고 뭐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찾는 거 못 찾으면 돼? 10열에 1행 숫자 찾아. 그래서 2 빼면 돼. 규칙 알겠어? 자, 그럼 10열은 어떻게 찾아요? 아까. 자, 어디 갔냐? 어. 우리 아까 열, 아, 미안, 미안. 내가 10열이라고 했나? 아, 맞구나. 10열 맞구나. 그러면 10열의 첫 번째 숫자를 찾으려면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1열의 첫 번째 숫자, 2열의 첫 번째 숫자, 땡땡땡 했을 때, 1, 4, 9, 16, 25라고 해서 K제곱에 일반항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열의 첫항은 K제곱이니까 100이겠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말한 대로 2를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했으니까 진짜 숫자는 98이 맞는 거야.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지. 알겠냐? 쫄지 마라. 어려운 거 아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여기다. 자, 이번엔 2열에 N행에 숫자가 뭔지를 한번 찾아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숫자로 깔끔하게 안 나오고 N문자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근데 범위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물어봤어. 자, 그 말은 뭐냐면 N이 1일 때에는 규칙이 성립을 안 해. 이따가 보여줄 거야. 2부터는 규칙이 성립해서 N행 숫자를 N문자를 써서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나온 건데요. 자, 그럼 여기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2열의 N행이야? 2열? 그럼 여기 있죠? 2열 이거죠? 그럼 숫자가 어때? 2열의 1행은 4고 2열의 1행은 3이고 그 다음에 6, 11, 18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볼게. 2열이잖아. 2열, 2열 얘들아. 그럼 숫자가 이래. 앞에 있는 1열하고 그 다음에 2열에 있는 숫자 바로 옆에 있는 걸 비교해보면 1 차이 나죠. 근데 저기에서 왜 N이 2부터라고 했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1이야. 두 번째 줄에 있는 것부터 1씩 그거는 이래가지고 범위를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끄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돼. 문제는 규칙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1씩 무조건 더하는 규칙성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럼 이번엔 난 이렇게 해볼게요. 1열에 있는 숫자를 찾으세요. 그럼 그거에서 1 더하면 그 다음 열에 있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기준이 2열차입니다. 자, 근데 1열의 관계식은 내가 아까 찾지 않았냐? 어디 갔지? 1열, 1열. 아, 여기다. 여기죠, 여기, 여기. 1열에 10번째까지 수의 합이었는데 이건 더한 거고 이거는 1열에 있는 숫자의 관계식이었죠? 일반항이었죠? 자, 답 나왔어요, 벌써. 1열에 N행 숫자가 이거잖아. 일반항을 찾았죠. 그럼 거기에서 뭐를 하면 된다? 1씩 더해주면 그냥 답이 나온단 말이야. 1씩 더하면 그게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왔지? n제곱 마이너스 2n에다가 3 더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 자, 됐죠? 심오한 내용이 아니야. 자, 그러면 얘가 좀 귀찮아. 뭐를 물어봤냐면 m열 m행이네. 문자에 쫄지 말고 M열 M행은 무슨 뜻이에요? 1열 1행, 2열 2행, 3열 3행, 4열 4행 이런 거지. 땡땡땡 M열 M행까지. 근데 뭐를 물어봤냐면 그냥 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M열 M행에 있는 M행의 숫자가 뭐니? 라고 물어봤어.
규칙 찾아보죠. 이거 보세요. 1열 1행부터 2열 2행 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1, 3, 7, 13, 21 맞냐? 수열의 규칙성 찾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137 땡땡땡을 다 써봐. 이건 풀이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다네. 네?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하자. 알겠냐? 방금 푼 4번 풀이에서 이어져가지고 이거 계산하는 논리 과정이 있는데 그게 조금 헷갈려 사실. 그래, 편한 거 갖고 한번 해볼게. 규칙을 찾아볼게. 137, 13, 21이잖아. 규칙 찾는 거야. 더할래 뺄래 뭐 나눠볼래. 해보면 오늘 이분이 개차수를 공부했으니까 한번 빼볼게요. 맞냐? 또 뺀 게 등차를 이루고 있지? 개차수예요. 그래서 일반하는 2n이지. 쉽지? 참 규칙 찾는 거라니까 규칙.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관계 지금 이거 m열이라고 했으니까 m열 m행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문자를 m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n에도 상관없어. 근데 그러면 a, m은 첫 번째 숫자 1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다. 그 공식에 따르면. 잘 보세요. 그러면 관계식이 2N이니까 2K라고 하면 되겠죠. 자, 됐냐? 그러면 써보자. 1 플러스 2분의 M에 M-1 그리고 곱하기 2가 있네. 자, 맞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5 M 다음에 플러스 1까지만 계산해주면 답이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에 분수열한 것까지 좀 연결되어서 제목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뺐을 때 새로운 수열 만들어지는 애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해하면 돼. 알겠죠? 뺐을 때 새로운 수열이 만들어진 녀석을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